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 후반년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연금이 있고 모아놓은 은퇴자금이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또 일을 계속해서 연금 수령일을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되는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윤택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청춘을 보낸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나이 들어 새로운 직장을 잡기란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또 힘든 노력 끝에 직장을 잡았어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시 회사 밖으로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은퇴 전문가 호사카 다카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들이 한국에서도 출판돼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하면은 아이드메 기술, 그리고 50,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뭐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한글로 호사카 다카시라고 검색하면 은퇴자들을 위한 여러 책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 광고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일본에서 기업체 사장들을 만나 은퇴한 시니어들 중에 고용하기 꺼리는 유형들을 조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5개 유형의 사람들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사카 다카시가 조사한 결과를 기초로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라고 사전에는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존심 상해. 자존심이 상했다는 말은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 앞에서 손상을 입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불쾌하며 화가 난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해서 일한다면 어떤 상황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릴까요? 그건 아마도 자신보다 나이 어린 상사의 지시를 받을 때나 특히 잘못을 지적받을 때가 아닐까 싶으네요. 자기보다 경험 경력이 짧고 어쩌면 가방끈마저도 자신보다 짧을 수 있는 새파란 새끼가 말이야. 상사랍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해 대면 자존심이 상하기에 앞서 야씨. 내가 이런 놈들한테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짜증부터 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상태는 그대로 얼굴과 행동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테고, 결국 겸손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겠죠. 자존감 높은 사람은 쓸데없이 자존심을 내세워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상대의 평가를 통해 자기만족을 느끼는 심리지만, 자존감은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굳건하게 지키려는 마음이거든요. 자존감과 자존심을 헷갈리지 말자고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만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항상 목소리가 크고 대결적이고 자기방어적이고 불평도 많죠. 자신이 상대방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으면 피곤한데 말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과거 지위에 얽매인 사람. 아, 이 역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 보이는 심리이고 행동입니다. 현실을 살지 못하고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겠죠. 이런 분들은 재취업한다고 나서기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시도조차 하지 말아요. 그냥 옛 영광에 빠져서 혼자 지내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새로운 인생 후반을 살기 위한 준비조차 안 되신 분이잖아요, 이분들은. 괜히 재취업한다고 그러면서 시니어들에 대한 이미지만 깎아놓지 마시고, 지난 날 받았던 상패나 트로피 닦고, 그냥 윤내면서 그냥 고상하게 집에서 지내세요. 입만 열면 옛날 얘기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하니까, 어느 고용주가 좋아하겠습니까?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자기 역할과 직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을 하는 것에도 방법과 요령이 있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직책에 맞게 행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자가 아닌데도 관리자인 듯 행동하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닌데도 이건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와 언행을 보이면 회사가 당나라 군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직장에서 주어진 역할과 직책에 충실하고 선을 넘어서는 절대 안 될 일이겠습니다. 젊은 상사에게 회식 자리와 같은 편안한 부지기에서조차도 가르치려 들어서는 더욱이 안 될 일이죠.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기술과 지식이 진부한 사람.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고, 그래서 일하는 방식도 바뀌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전의 방식은 지난날에 어울렸던 것이고, 지금은 또 지금 나름의 방식이 있는 것이니까요. 이걸 인정하자고요. 또 회사마다 또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배우고 진화하는 것만이 변하는 세상에서 나이 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워서 익히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옆에서도 좋아하고 또 도와줄 사람도 많거든요.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건강이나 체력이 좋지 않은 사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표정부터가 밝지 않고 당연히 생기도 떨어지죠. 세상에 어느 고용주가 건강하지 않고 표정 어둡고 생기 없고 그래서 회사 분위기도 꾸리꾸리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어요? 여기저기 아프다며 결근도 잦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장이라도 이런 사람은 당연히 안 뽑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는데 평생 현역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사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다 나옵니다. 어떤 부하 직원이 사랑받을까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 답을 구할 수 있죠. 아니,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부하 직원들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했었잖아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날까지 내내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다 우리 안에 있다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